현재 미주보금방송에서는 2024 GBC 공개 헌금의 날을 앞두고 특별한 사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8월에 했던 한 사람 캠페인에 이어 이번 9월에는 선한가게 할인 쿠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좀 얼어붙는 듯 하지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번 할인 쿠폰 이벤트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많은 선한 가게들 덕분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좀 따뜻하게 녹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이 선한 가게 캠페인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귀한 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맛있는 커피 또 맛있는 한식을 한자리에서 드실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주일이 되면 이곳에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특별한 곳 바로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카페 오렌지입니다. 카페 오렌지의 대표님이시자 호산나 한인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는 나성호 목사님 그리고 나운주 사모님 지금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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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옷을 예쁘게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우연히 딱 입었는데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정말 우연히 서로 네. 각자 입으신 거죠? 네. 안 찼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선 제 옆에 계신 우리 나성호 목사님부터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행복한 동행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든그로브에서 카페 운영하고 또 교회도 운영하는 호산나 카페 처치를 또 섬기고 있는 나성호 목사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오렌지를 운영하고 있는 나은주 사모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굉장히 두 분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바쁜지는 이제 차차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많이 바쁘신 상황에도 또 이렇게 기꺼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 이름이 오렌지잖아요. 그래서 네. 아 요즘 오렌지 커피도 있고 아니면 색깔 오렌지를 뜻하는 건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카페 이름 뜻이 좀 궁금합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카페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다 보니까 카페 오렌지로 이렇게 저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렌지 카운티 있으니까 네. 카페 이름을 오렌지로 정했다. 네. 네, 저는 그 오렌지인지 모르고 오늘 사실 오렌지 빛깔의 옷을 좀 입고 나올까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러시면 제가 너무 또 기뻤죠. 네, 아쉽습니다. 네. 자, 오렌지 카운티 있기 때문에 그냥 카페 이름을 오렌지라고 정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오렌지 카운티에 커피숍 참 많잖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처음 마음 먹었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각오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저희들을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저 여기 카페에 갇혀 있는 거 너무 싫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나눔도 듣고 또 오랫도록 교회를 떠났다 있던 분들이 저에게 기도도 요청하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또 저도 전도도 하게 되었고 그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많이 떠나 있던 아이들이 네네. 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갖게 되었는데 그중에 좀 특별한 분이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분이죠? 저희 카스텀으로 올해 이렇게 2세로 오신 분이었는데 저희 카페도 많이 도움도 주시고 했는데 코로나 때 그분이 직장도 잃고 집도 잃게 되어서 홈리스로 한 1년을 거리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서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카페 오렌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네. 그분이 그 시간대가 아침 일찍 찾아오셨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희 커스터머가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을 보면서 식사 대접도 하면서 같이 기도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너의 일을 도와주실 거라 생각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1년 반이 지났어요. 네네. 지났는데 우연히 오늘 방송하기 딱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분을 다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셨어요? 네. 우연히? 네.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웃는데 제가 그 사람이 맞는가 싶어 한참 봤어요. 네. 봤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자기 잡도 다시 잡고 할렐루야. 다른 생활도 하고 그때 마약도 좀 하셨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온전한 모습으로 저 생활 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같이 아이팅 하자고 오늘 미주보건방송 오기 전에 그 기쁜 소식을 네. 듣고 와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아 정말 그야말로 행복한 동행입니다. 네. 오늘 만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기쁜데요. 카페 오렌지를 통해서 커스터머였던 분이 홈리스가 되셨고 그분이 카페 오렌지 찾아와서 우리 사모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함께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아까 같이 울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마음을 나눈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1년 반 만에 오늘 만났는데 너무 좋은 소식, 잡도 찾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너무 감사한 소식을 지금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카페 오렌지가 그런 곳이군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인터뷰 끝난 것 같습니다. 카페 오렌지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카페 오렌지가 차도 있고 뭐 커피도 있고 하지만 또 맛있는 한식들도 참 많더라고요. 네. 네. 다 직접 사모님께서 손수 만드시는 네, 거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료까지 소스까지 다 만들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금 K푸드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떡볶이나 김밥이나 또 뭐 K치킨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만 좋아하겠어요? 저희는 한 80%가 외국 손님인데 네. 그 아이들이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학교 끝나면은 저희 한국에서 분식점 가서 떡볶이 먹듯이 네네. 그 아이들이 와서 떡볶이 한 그릇씩 먹고 가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의 사장님은 정말 그야말로 제2의 엄마잖아요. 네. 지금 그 역할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저하고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저보고 하이 그레이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마트에 가면은. 네.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페 오렌지에 가면요. 맛있는 한인 음식, 한국 음식, 김밥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라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궁금하시면요. 카페 오렌지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지금 주소도 나와 있고요. 좀 찾아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셔보시고 카페 오렌지도 좀 방문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카페 오렌지가 인기가 많아서 옆에 있는 공간을 또 더 이수하셔서 확장하셨더라고요. 네. 인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기 비결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와서 있을 곳이 없어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왜요? 거기는 확장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와서 자리만 차지하지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냥 평안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옆에를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여름방학 때는 엄마들이 벤으로 실어주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 먹고 밥 먹고 음료수 먹고 그러면 엄마 퇴근했을 때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어머.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카페 오렌지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저희 조카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외국 아이들이. 그래서 또 그렇게까지 또 성장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걱정할 때 우리 사모님은 비즈니스보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좀 이 자리에 와서 함께하고 맛있는 것도 좀 푸짐하게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걸 더 우선시하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모님의 마음을 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축복을 부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카페 오렌지가 주중에는 이렇게 카페인데 주일에는 또 교회로 탈바꿈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카페로 운영이 되고요.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저희는 거의 예배가 그 파티 분위기입니다. 음식도 점심도 뭐 엄청나게 한 10가지 이상 뷔페식으로 차려놓고 저희 마음인 그런 거예요. 예배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회복도 일어나고 교제도 일어나고 또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맛있는 음식 아까 뷔페식으로 차려내는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우 솔깃하다. 가서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처럼 카페 오렌지가 6일 동안은 카페로 또 주일날에는 교회로 탈바꿈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7일 내내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잖아요. 네네. 공간 활용을 참 잘하고 계신다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6일 동안 카페로 운영하다 단 하루만 교회로 예배로 이렇게 사용됐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이제 그 주일 하루를 위해서 마치 6일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만 이렇게 교회로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이 주일 하루를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 그 안에서 회복과 만남과 교제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여기가 마치 그 옛날에 우리 동네 사랑방 같이 이렇게 막 동네 소식도 전하고 또 만남 교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만남의 장소가 되어서 이제 삶과 교회가 예배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삶도 또 예배도 이제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주중 6일도 주일 하루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죠. 것 같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삶, 주중 6일 동안의 삶과 주일날 드리는 그 하루의 예배가 결국은 하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또 우리 요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외롭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한데 아까 동네 사랑방이라는 참 너무 따뜻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게 부담 없이 가서 마음껏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카페 오렌지구나. 그래서 네네.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회 이름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네네. 예배 시간도 좀 알려주시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저희 교회는요. 처음에는 호산나 한인교회로 이렇게 정식 명칭을 갖고 시작했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카페에서 교회를 하니까 카페교회다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이제 정체성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아예 카페 처치로 그래서 호산나 카페 처치로 이렇게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가든그로브에 있고요. 주소는 9436 가든그로브 블루바드에 있습니다. 저희 예배는 이제 11시에 모여서 교제하고 차 마시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저희는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에 12시에 점심을 먼저 먹습니다. 아, 먹고 시작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배도 고프고 잠도 없고 비몽사몽이어서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먹고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좋아하고 어른들도 이제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배고픈 거를 이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또 예배드리고 지금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10가지 이상 늘 뷔페로 만찬을 차려놓고 먹고 또 남은 거는 다 싸드려서 일주일 동안 또 그거 또 드시면서 이렇게 지내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 예배는 1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 또 시간은 누구도 우리 또 사장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 한은 제가 마음껏 활용하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또 교제도 하고 기도해도 하고 그죠? 저희는 이제 사랑방 같이 정말로 카페 역할을 하면서도 주일날은 마음껏 교회로서의 역할을 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배는 1시지만 11시에 모여서 교제도 하고 네.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12시가 되면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만찬을 즐기면서 네. 함께 또 교제를 나누고 1시에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먹이고 시작하셨잖아요. 항상.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또 우리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도 하시면서 또 예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데 카페 오렌지가 카페도 하고 아까 카페 철치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네. 교회로서도 활용이 되지만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찬양 집회 장소로도 활용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그 교회가 연합으로 이제 작은 교회들이 BBS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각 교회 청년들이 이제 자원해서 그들이 연합해서 BBS를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찬양하고 또 자기들끼리 연주하고 또 즐거워하는 걸 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안을 했죠. 너희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대답을 했고 저희가 이제 카페를 그곳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다 준비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기네들끼리 교제하도록. 그래서 작년에 또 시작해서 벌써 두 번 정도 찬양 집회를 했고요. 또 11월 달에 또 다시 세 번째 찬양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른들은 상관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그저 맛있는 음식, 또 장소 제공, 또 장비 세팅 이런 거를 다 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연합해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우리 또 어른들 스태프들도 같이 찬양이 시작되면 같이 춤추시는 분도 있고 같이 손뼉 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요즘 아이들은 참 그런 것이 적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문학의 밤을 연습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고 그 청소년 특유의 열정을 거기에 쏟아내고 네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집회가 정기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문학의 밤을 통해서 또 믿음이 성장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적어서 네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찬양 집회 카페 오렌지에서 열리는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아이들이 또 그걸 경험할 수가 있겠구나 이 말씀 들으면서 저 굉장히 신났습니다. 네네. 보통 큰 교회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작은 교회들은 그 청년들이 작다 보니까 많이 그런 행사를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원하는 게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도 있고 여기에 참여하시고 많이 도움 주시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으셔요. 젊은 목사님들이 네네. 그분들하고 함께 으쌰으쌰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거기에 또 기도로 함께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건 청년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주위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또 우리 또 성도분들 함께 모여서 전부 그들 또 섬기면서 함께 또 찬양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축제의 현장이 그곳에서 벌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정말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서로 연습을 한 두 달 정도 해요. 애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거기서도 자기네들끼리 교제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걸 보고 또 그 밑에 아이들이 막 기타를 연습하고 나도 저기 설 거야 막 이렇게 또 연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굉장히 좋은 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어릴 때 무대에 올라와 있는 그 문화개밤을 하는 언니 오빠들을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나도 찬양팀이 될 거야. 네네, 맞습니다. 그러고서 몇 년 뒤에 섬기게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 노출되는 거,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독교적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카페 오렌지처럼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어른들, 목사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카페 오렌지가 성장해 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또 비전과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네,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번에 2호점을 또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2호점은 이제 특별한 컨셉이 있어요. 어떤 컨셉일까요? 이것은 이제 그냥 가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먹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딜리버리를 이제 주로 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것을 오픈하면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이제 거기에 책임자로 세우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네들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가 메뉴 개발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이것을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배와 또 교회가 또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자기의 또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도 한번 운영해보고 아이들이 거기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전도의 도구도 되면서 또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컨셉은 그렇게 또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하고 또 너무나 저희들이 또 신이 납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못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너무나 잘해주니까 또 다 속이 다 후련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또 컴퓨터 이런 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이 다 해주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 관계된 아이들이 못하는 뭐 음식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씩 해주면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 걸 보고 이것을 계속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 정말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어른들도 신나고 네네. 또 그런 기회를 받아서 한번 우리 정말 좀 가게를 좀 해보자 하는 청년들에게도 그렇죠. 기회를 네. 주셔서 네. 그 청년들도 신이 나고요. 네. 서로 윈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선한 가게 또 선한 가치관에 대표님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개 헌금의 날을 앞두고 저희 미주복음 방송에서 준비한 선한 가게 할인 쿠폰 이벤트에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손님들이 좀 쿠폰을 들고 좀 오시나요?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젊은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공부하는 분위기 같으니까 들어가면 안 될까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와서 또 교제 나누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할인 쿠폰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주복음 방송에는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가 발행이 됩니다. 이 뉴스레터 안에 보면요 짜자잔 이렇게 선한 가게 할인 쿠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오려서 가져가시면요 10%에서 2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 써봤거든요. 할인이 되더라고요. 네. 쏠쏠하게 잘 썼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카페 오렌지 뜻을 설명하실 때 저랑 사전 미팅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렌지에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 하얀색과 빨간색깔 두 가지가 있는데 하얀색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인데 그 두 가지 색깔이 섞여질 때 오렌지 색깔이 난다고 그게 기독교의 문화의 색깔이라고 말씀해 주신 좀 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렌지 카페에 대해서 더 귀하게 생각하고 아 그런 마인드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색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섞이면 오렌지라는 컬러가 되는데 그 오렌지 컬러가 결국은 전도를 뜻한다고도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페 오렌지가 바로 그 툴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름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다는 아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름대로 정체성이 가는 거니까요. 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려면 선한 통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잘 서 있어야 하는데요. 카페 오렌지도 그렇고요. 또 미주복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 공개 헌금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카페 오렌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청취자분들께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들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또 교회도 어렵고 경제도 다 그렇다고 말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매일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나오셔서 같이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삶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 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눌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연히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또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교회로 돌아가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또 증인들이 되시고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맛있는 커피와 한식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카페 오렌지의 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주중에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카페로 주일에는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집회 공간으로도 탈바꿈하는 매력적인 카페 오렌지에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10월 4일에 있을 미주복음 방송 공개 헌금의 날에도 꼭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